느닷없이 2021년 4분기에는 430억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77.99%. 주가가 오르면 이상한 거죠. 배틀그라운드라는 세계적인 메가히트작, 상장하자마자 게임 대장주로 등극, 94%에 이르는 해외 매출. 그런데 정작 투자자들은 울상입니다. 공모가에서 마이너스 48.53% 하락한 후에 2022년 3월 31일에 정기주주총회가 있었어요.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 라는 주주들의 분노와 원성이 끊이질 않았고, 크래프톤 측은 고밸류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고, 해명이 부족한 채로 주주총회는 막을 내렸죠. 크래프톤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뭔가? 정답은 크래프톤이란 회사는 고성장군으로 분류돼 있는데 성장을 아예 하지 못한 거죠.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영업이익보다도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직전 분기에 195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느닷없이 2021년 4분기에는 430억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77.99%. 주가가 오르면 이상한 거죠. 사실 배틀그라운드가 막 올라갈 때 상장을 한 게 아니라 메가히트를 친 한참 후에 상장을 했고, 그 뒤로는 히트작이 없어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2018년에 출시를 했고 2019년에 글로벌 6억 다운로드를 기록합니다. 참고로 크래프톤은 매출의 75%가 모바일이고 PC, 콘솔, 기타가 나머지기 때문에 모바일 매출이 압도적이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흥행의 여세를 몰아서 상장한 해가 2021년이에요. 그 이후에 모바일로 출시한 신작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인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상장 전부터 제기됐던 원게임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8%를 찍었는데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이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죠. 투자 지출이 많아진 건데 이 지출은 훗날 크래프톤의 성장 재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본격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미 솔라나와 게임 및 서비스의 디자인과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고, 다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그림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 드라마,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에 본격 진출하겠다. 크래프톤은 생존을 테마로 한 배틀그라운드 스토리를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로 재생산해 IP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겠다 라는 계획으로 드라마 제작사 하드시퀀스에 투자한 바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IP를 적극 활용해 웹툰 드라마 영화까지 제작을 노리는 와중에 네이버 웹툰을 통해 웹툰 3편을 동시에 공개했죠. 배틀그라운드의 세계관으로 Y랩이 제작에 참여를 했고 윤희난 작가가 초기 기획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음악, 음반 제작 및 유통업, 경영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해요. 펍지 게임 하나로 시작해서 펍지로 끝을 내겠다. 펍지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에요. 기술적으로 탄탄한 완성도를 갖고 있고 활발하게 콜라보를 하는 크래프톤, 글로벌 성공 방법을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사업도 잘 해나갈 거라고 기대가 되는 반면에 리스크도 대단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크래프톤의 가장 큰 리스크는 회사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비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깊기 때문에 노력에 의한 이미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이미지는 악명 높은 근무 강도. 게임 흥행에 실패하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감봉이 된다. 회사 내에서 악명 높은 리부트 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게임 흥행에 실패한 멤버들이 가는 곳이고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감봉이 되고 다시 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펍지를 제외한 다른 IP 소속은 다들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 특히 블라인드에 글을 쓰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두 번째 이미지는 거짓말이에요. 화평정형이라는 중국 게임이 있는데 펍지랑 똑같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게임 수출을 막아버려서 크래프톤이 중국 게임 회사에 펍지 라이센스를 판 거예요. 그래서 펍지랑 화평정형이 완전히 똑같은 게임이죠. 크래프톤에서는 중국에 팔지 않았다 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 6월에 IPO에 나서면서 로열티를 중국에 팔았다라고 증권신고서에 기재를 합니다.
증권신고에서 거짓말하면 징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밝힌 거죠. 거짓말이 들통난 부분에서 경영진의 마인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 게임 회사에 팔았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괜히 센 척했다가 거짓말만 들통이 난 거죠. 세 번째 이미지는 끝나지 않는 IPO 공모가 논란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비교 기업군인데 크래프톤은 밑도 끝도 없이 디즈니랑 마블 주가랑 비교를 하면서 공모가를 산출합니다.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하겠다라는 다소 추상적인 미래 계획을 근거로 공모가를 산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반려로 10%를 낮추게 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한 기업이 삼성전자. 이건 말도 안 되죠. 무리하게 공모가를 펌핑을 시키고 결국 상장하자마자 청약 흥행에 참패를 하고 공모가 49만 8천 원에서 24만 8천 500원까지 추락했다가 지금은 29만 8천 500원이에요. 사실 펍지가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원소스 멀티 유즈 게임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캐릭터가 탄탄한 마리오나 소닉, 철권 정도가 되면은 콘텐츠화가 용이한데 캐릭터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디즈니랑 마블이랑 비교를 한다? 무조건 공모가를 높이겠다는 경영진의 마인드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높은 순이익과 높은 해외 비중이라는 대단한 장점으로 게임 대장주의 등극을 했지만 반면 대단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내건 적정가는 17만 9,771원, 여전히 54.6% 고평가가 되어 있다.